예, 오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과연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네, 이 트럼프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 공화당의 이 경선을 이렇게 또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네, 이 경선을 이렇게 또 네, 진행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랑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랑 네, 이렇게 또 맞붙었다고 하거든요. 네, 맞붙었지만 그런데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보면은 원래는 이 니키 헤일리가 네, 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공화당에서는 네,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네, 트럼프가 네, 엄청난 차로 60% 대 한 40%로 니키 헤일리를 이렇게 또 네, 찍어 누르게 되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니키 헤일리의 고향이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서는 니키 헤일리가 항상 네, 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네, 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네, 뭐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흑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이 미국에서 네, 흑인들이 네, 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 체포를 당하는 게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네, 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 내가 이렇게 또 체포도 당하고 이제 머그샷도 이렇게 또 찍히고 기소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흑인들의 호응을 이렇게 또 이끌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공화당에서 네,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이 니키 헤일리한테 이제 표가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이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 이 공화당원들을 굉장히 좀 푸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이 네, 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 대선 투표하면서 11월 달에는 내가 네, 이렇게 외칠 것이다. 바이든, you're fired!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네, 이 트럼프가 예전에 You're Fired 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쇼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또 네, 예전에 자신의 인기를 이렇게 또 끌어보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언변쇼를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입 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 터는 것을 보면은 아, 진짜 네, 입은 네, 진짜 엄청나게 잘 터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니키 헤일리의 고향에서도 트럼프가 이기는 네, 그런 성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니키 헤일리가 네, 트럼프가 네, 자신을 흑인에 이렇게 또 빗대어가지고 내가 기소도 당하고 네,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니키 헤일리는 네, 디스커스팅하다 라는 식으로 역겹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실제로는 흑인에 돼가지고 네, 별다른 이런 네, 생각도 없으면서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는 네, 좀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 흑인에 대해가지고 이제 별다른 감정도 없으면서 네, 표만 이렇게 따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네, 역겹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또 비교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기소를 당한 것이 네, 기소를 당할 만하니까 실질적으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한 것이거든요. 네, 그에 반해가지고 네, 흑인들은 뭐 진짜 잘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진짜로 네,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네, 이렇게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똑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노센트한 흑인들을 자신과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가지고 네, 디스커스팅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네, 니키 헤일리는 네, 또 이렇게 또 지다 보니까 예, 니키 헤일리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는 나는 끝까지 가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네, 짜증 날 수밖에 없겠죠. 네, 니키 헤일리한테 네, 계속 이렇게 또 네, 짜증을 내면서 예전에도 네, 이 니키 헤일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짜증나게 얘기를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또 네, 짜증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네,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트럼프가 여러 건의 기소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잘못했으니까 위법을 이렇게 또 저질렀으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받은 벌금만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하프 빌리언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500 밀리언 달러가 넘어간다고요? 네.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네,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벌금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리걸 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변호사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주셔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변호사 비용을 지금 이 트럼프한테 대선 활동 기금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도네이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공화당 이 지지자들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이 기부금들이 대선 활동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트럼프의 이런 리걸피로 나가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이 공화당이 지원을 해주는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지원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기부금만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기부금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이 기부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에 반해가지고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의 기부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기부금 역시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트럼프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부금 차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이 리걸 피드로 이 변호사 비용으로 계속해가지고 기부금을 빼다가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이 공화당 원들이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대로 계속 기부를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기부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트럼프. 뭐 한편으로는 이 공화당 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는 후보이지만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는 나쁜 상황을 계속 맞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공화당에 이렇게 도네이션 온 그런 이제 금액들을 이 대선 활동으로 써주라는 그런 이제 금액들을 그런 돈들을 리걸피로 이렇게 또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공화당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대선 자금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공화당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기부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멈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한테 이 트럼프가 이 리걸피로 금액을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네요. 이 공화당원들도 지금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기부금들을 트럼프의 리걸피로 쓴다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또 돈을 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도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만치 않다. 이 트럼프도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전문가가 볼 때에는 트럼프 치맥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아니면 말라지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기사에서 보면은 이 닥터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분명히 치매기가 좀 심각할 정도로 이 디멘시아가 치매거든요. 디멘시아 그리고 얼츠하이머가 심각할 정도로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얘기랑 이렇게 또 뒤섞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씩 이렇게 또 잘못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는 치맥기가 있는 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사이콜로지 박사나 그런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어들에서는 박스뉴스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네, 그런 미디어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네, 식의 온라인 뉴스도 이렇게 또 네,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러면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 말고 네,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이 미국 이 백악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또 네, 컨펌을 네,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예, 이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를 네,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예, 하마스 무장조직이랑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피해,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한테 빨리 휴전 좀 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프랑스 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예,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네,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데리고 있는 이 인질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네, 협상이 기본 윤곽은 네,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네, 조만간 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협의를 이렇게 또 이루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휴전도 있고 네, 그리고 인질들도 이렇게 또 네,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런 뉴스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 특히 네타냐후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휴전 따위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하마스 무장 조직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예,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네, 이 이스라엘에서 네, 과연 네, 휴전을 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홍해에서도 네, 계속된 이 미국하고 네, 그리고 영국의 군사작전이 네, 이 후티스 반군에 네,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홍해에서 후티스 무장단체가 계속해가지고 이 선박에 대해가지고 네,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하고 네, 그리고 영국 같이서 네, 이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네,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네, 18곳에 네, 이렇게 또 공습을 하게 되면서 미사일 저장고, 드론, 뭐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곳들 이제 18곳에 이렇게 또 네, 타격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중동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네, 이런 이제 폭력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이런 종교적인 게 이렇게 또 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슬람권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서는 과연 이런 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부추겼는지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네, 종교를 보면은 화합과 그리고 사랑을 해라 그런 거를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종교 때문에 이렇게 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네, 종교 사라져야 하는 거야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뉴욕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부엉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울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엉이가 1년 전쯤에 네, 원래는 동물원에 있었대요. 동물원에 있었다가 네, 이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탈출하게 되면서 이 뉴요커들이 네, 이 부엉이에 대해 가지고 네, 자유를 이렇게 또 상징을 하면서 네, 좀 이제 자신과 이렇게 또 빗대어 가지고 네, 굉장히 좀 네, 이제 사랑하는 뉴요커들이 사랑하는 그런 이제 부엉이. 상징적인 부엉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죽은 채 발견이 됐다 이 부엉이가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 부엉이가 죽었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하면 이 부엉이가 이렇게 또 날아가다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뉴욕을 보면은 굉장히 이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높은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렇게 또 네,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뉴요커들이 네, 굉장히 지금 네, 슬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 반 트럼프 인사, 네, 이 나발리 있지 않습니까? 네, 나발리가 네, 이렇게 또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푸틴한테 이렇게 또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나발리의 시신이 네,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네, 8일 만에 네, 이 나발리의 엄마한테 네, 이렇게 네, 전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이제 8일 동안에 네, 이렇게 또 암살을 한 네, 그런 이제 증거들을 네, 나발리 시신에서 이렇게 또 네, 지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진짜 이런 이제 공산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산당 체제는 특히 이런 독재자, 네, 독재자 체제죠. 네, 이 독재자 체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네, 체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가 예, 어느 한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런 파워를 주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러시아에서는 푸틴한테 이제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암살을 당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보자고요. 네, 어제 이 KTLA 뉴스를 보면은 5번 프리웨이 모일레 하이츠에 있는 네, 이곳에서 어느 한 SUV가 네, 벽을 이렇게 또 네, 받게 되면서 네, 큰 사고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면서 이 SUV가 불에 붙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 SUV 안에 타고 있었던 네, 3명 모두 다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제 교통사고들이 네, 가장 이제 일반인들한테 네, 잘 일어나는 네,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운전할 때는 항상 네,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면서 네, 교통사고 네, 절대 안 나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이 마트들을 보면은 네,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셀프 계산대 있지 않습니까? 셀프 계산대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셀프 계산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도심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심지들에서는 예, 이 셀프 계산대가 네, 계속해가지고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예, 이게 네, 좀 도둑들 있지 않습니까? 띠프들과 네, 좀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이런 좀도둑들이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셀프 계산대에서도 이 좀도둑들이 네, 굉장히 좀 네, 많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찍어야 되는데 이제 안 찍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는 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네, 차라리 이런 네, 셀프 계산대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많이 없애고 있다고 하고 네, 거기에다가 타겟 같은 곳을 보면은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 계산대를 이렇게 또 늘리면서 아이템이 10개 이상인 사람들도 이제 네,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를 하고 나갈 수 있게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네, 이렇게 물건이 많은 사람들이 스캔을 할 때 일부러 네, 스캔을 안 하고 네, 다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네, 이 타겟에서는 이제 10개 이상 이 제품을 가진 사람들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셀프 계산대도 계속 이렇게 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좀도둑들의 성행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마트들도 이 셀프 계산대를 줄여가지고 이런 좀도둑들을 더 줄여보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LA 근처로 해가지고 이 리버 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리버사이드에서 굉장히 커다란 네, 이런 뭐 창고를 이렇게 또 네, 급습을 해가지고 네, 보니까 여기 안에 네, 150만 달러어치의 네, 이 훔친 물건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LA 근처로 해가지고 네, 창고 터리범들 있지 않습니까? 창고 터리범들이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창고 터리범들을 이렇게 또 잡기 위해 가지고 잠입 수사도 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창고로 이렇게 또 네, 급습을 했는데 네, 거기 안에 네, 150만 달러어치의 창고 터리범들의 네, 이런 이제 물품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범죄 행각들 때문에 네, 제품들의 가격이 더 오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한몫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도둑놈들, 네, 그리고 이런 좀도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이런 시기들이 빨리 네, 잡혀야지만 인플레이션 더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네, 이 인베스터들한테 네,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네, 편지가 이렇게 또 네,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많은 네, 현금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전 세계 이 글로벌 네,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네, 투자할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엄청나게 많은 네, 현금을 지금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에서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네,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찰리 멍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아버지면서 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네,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던 이 찰리 먩거가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를 해줬다고 하네요. 훌륭한 회사의 주식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찰리 멍거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싼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을 이 찰리 멍거의 가르침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행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사라. 네, 이게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인데, 네, 그런데 그게 어렵죠. 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쌀 때인지 그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카지노판처럼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처럼 카지노처럼 이렇게 노름을 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주식시장이 과열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진 이유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카지노처럼 변하고 지금 주식 시장에,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면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또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워렌 버핏에서 좀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주식을 막 팔아가지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가 놓쳤죠. 엄청나게 올랐는데 작년에.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은 투자하는 방식이 이 개개인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네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뭐 다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올해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잘 이런 주식 뉴스를 지켜봐야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테슬라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회사 들이 있죠. 특히 저번 주가,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네, 저도 주식이 있는데 말도 못하게 내려갔습니다. 네,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20% 폭락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0% 더 이렇게 또 폭락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내려갔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루시드 역시 굉장히 많이 내려가가지고 10%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루시드나 이 리비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시절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없어서 못 팔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프로덕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를 제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공급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급 같은 것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자동차 만드는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문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수요가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또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파는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비즈니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 대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격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은 벌써 다른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맞춰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걸 할 때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예견을 해야지만 이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가지고 예견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이 회사가 잘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그런 이제 현상을 잘 보기 위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지만 네,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대강 이렇게 윤곽이 잡힐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뉴스를 네, 매일같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네, 네, 미래를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네, 이 반도체 회사인 이 TSMC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TSMC를 보면은 네, 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네, 이 반도체 회사이거든요. 그리고 이 TSMC에서는 네, 이 애플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반도체를 생산을 이렇게 또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SMC에서 얼마만큼의 칩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따라가지고 예, 이 특히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이 AI 칩에 이제 성패가 이렇게 또 달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네, 개발을 빨리 하고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AI 칩 네, 수요가 지금 미쳤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에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이 TSMC한테 네, 어마무시하게 네, 수주를 줘도 이 TSMC에서는 네,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이 공급의 네, 법칙에 따라가지고 네, 이 엔비디아의 칩 가격은 계속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순수익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매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TSMC에서 얼마만큼의 칩을 이 AI 칩을 잘 생산을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네, 이 AI의 네, 성패가 이렇게 또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AI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버블 있지 않습니까? 네, 버블은 엄청나게 심하게 예, 껴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카지노판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 AI에 대한 붐이 어마무시하게 네,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AI에다가 어마무시한 네,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묻지마 투자 같은 것들도 네,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이 AI 분야, 예, 이 AI5라고도 하는 네, 그 주식들에만 이제 몰빵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네, 버블이 굉장히 지금 많이 쌓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버블은 언젠가는 좀 터지기는 터질 것이거든요. 터질 것인데 예, 그게 언제가 될런지 네,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돈을 잘 벌겠죠. 네, 잘 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네, 계속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네, 기대가 네,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기대에 네, 부응을 하면서 매출도 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버블은 네, 터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AI가 생각보다 AI로 인해가지고 네, 매출 같은 것들이 네,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밝혀진다고 하면은 네, 그때 버블이 뻥 하고 터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네, 국제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미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하하는 그 시기를 이제 미루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대략 한 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OPEC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감산 있지 않습니까? 감산하는 것을 네, 더 늘리겠다, 네,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그냥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